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지금 차워집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를 타려고 해요. 기차역으로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야, 근데 오늘 산타루차 역에 왜 사람 좀 꽤나 좀 많이 있어요? 네, 이탈리아의 기차는 크게 두 가지예요. 트렌 이탈리아, 이탈로. 그리고 트렌 이탈리아는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빨간 거 아니면 파란 거. 빨간 거는 고속 열차, 그냥 큰 도시만 가는 거. 파란 거나 아니면 녹색은 작은 도시들도 다 거쳐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탈로가 그래도 좀 쌉니다. 한 5유로 정도? 그래서 사실 이탈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하루에 피렌체로 가는 기차가 3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놈의 역병 때문이겠죠? 오케이, 오늘 에스프레소 per favore. 기차 역 앞에 커피숍. 커피 괜찮아요. 기차가 앞에 좀 Questa di tacchino pomodoro secco è rucola. E quello? L'altro? Questo è crudo, mozzarella e rucola. Questo è il formaggio al prosciutto.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커피는 역시 두 에스프레소. 맥심. Grazie, buon viaggio. Grazie. 이 넓은데 저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이 망치로 유리창 깨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여기 화장실인데 자기와의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담배 피지 마세요. 여기에 휴지만 넣으세요. 딴 거 넣지 마세요. 그런 뜻이네요. 충전도 되고 휴지 있고 물 마시지 마세요. 비누 있고 위생 비누네요. 물 자동입니다. 오, 조개선. 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기차 안에서는 소지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 자, 그리고 기차에서는 절대 옆에는 누가 앉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앉으면 안 되네. 옆에 가야 되네요. 저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매를 해야지 좀 더 싸긴 합니다. 미리 예매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이 타네요. 이제 기차를 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기차를 탔을 때는 조금만 소리를 내도 아,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좀 갑갑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태리 기차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약간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차에서 통화를 해도 뭐 그렇게 막 눈치를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태리 기차에서는. 그나마 이 고속열차에서 만약에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셨다, 캐리어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찾을 방법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성 좌석이 있으니까 그 지정 좌석 위에 있었고 뭐 어떤 소지품이 여기 있었다, 그게 뭐 위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담당했던 뭐 영무원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뭐 정보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레조날레 같은 경우는 지정 좌석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못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피렌체에 도착했는데 보통 이게 쉬어가는 타이밍, 이때는 담배를 피러 꽤 내립니다. 여기 아가씨도 담배 피러 살짝 나왔다가 담배 딱 피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기차에서 담배 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레조날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옆에는 이렇게 앉지 못해요. 여기는 지정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뭐 잃어버리면 절대 못 찾습니다. 예전에 레조날레 기차에서 캐리어가 끼어가지고 캐리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노트북하고 뭐 되게 중요한 것들 많았는데 그냥 바이바이. 아 그때 진짜 피눈물 나더라고요. 내 몸은 밖에 있고 캐리어는 끼어가지고 이 손잡이만 나온 거예요. 당연히 기차가 출발 안 할 줄 알았는데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라스페치아 저기 친케테레에 있는 데까지 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자기가 그 베네치아 역에서 그 캐리어를 잃어버렸는데 찰 수 있냐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레조날레 기차라 가지고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길.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자, 여기는 피사예요. 아, 사람 많네요. 35분. 이거다. 갈아탈 때는 빨리빨리 확인해서 빨리빨리 타야 됩니다. 지금도 딱 1분 남긴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 기차는 좀 구리입니다. 보통 이 라스페치아 이쪽으로 가는 라인의 기차는 보통 구리더라고요. 이 기차는 1층짜리고요. 손잡이도 수동이에요, 수동. 물이 필요 없네요. 완전 수동. 이야, 이런 기차가 다 있네요. 와, 이런 것도 다 이게 뭐야 이거? 뭐 건들면 안 되겠네요. Buonasera, benvenuti a bordo del treno 1937. 문이 열리네. 오, 하나 아래로 갑니다. 여기 재떨이가 있네요. 여기 재떨이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기차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창문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연기 날아가라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없어요. 창문 밖으로 뭐 버리지 마세요. 안 열린다. 야, 안 열린다. 줄리아, 줄리아. 그 피에트로 산타에 저 기차 문이 안 열어서 마사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이런 상황 때문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막 억지로 하다가 갑자기 닫혀버려가지고 이 모든 기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 기차 상태 안 좋으면 그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내리는 것도 여긴지 저긴지 이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하고 예, 열어야 돼요. 다행히 로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 어, 됐다. 일단 기차 구리면 긴장 타야 됩니다. 아, 씨. 됐다. 아, 진짜. 아, 연장. 아까 전화했을 때. 어. 아, 또 찜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을 들었어. 호. 호호호호 이렇게 해야 돼. 호호호호호. 야, 춤 잘 추네요. 잔디 잔디요. 춤 잘 추네요. 잔디 잔디요. 잘하네. 샤니. 이쁘다. 이쁘다. 또 나세다.